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서 조언과 힘을 제공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아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효과를 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제공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을 알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습득하고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를 주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결함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영적인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길이며 이 길을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삶과 영원한 희망을 얻게 됩니다.